저희가 그 스마트 SH 미래 포럼이 여러 주제별로 합니다. 6개 정도 주제인데 지난번에 혁신도시였고 이번에 주제가 이제 좋은 도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좋은 도시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스마트 시티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많이 세종시 목표로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좋은 게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는데요. 생전에 김수환 주임님께서 살아계실 때 삶이 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삶이 뭘까? 마음을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추기경이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삶이 뭘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삶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밖에서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이요 하면서 지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아 삶이 계란인가 보다라고 하셨다는 얘기인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좀 민망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활용 도시 서비스 생태계 조성 이런 주제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주제가 여러 개 있어요. 주제가 도시 서비스도 앞에서 이제 우리 이재용 박사님께서 도시 서비스 말씀해 주셨고 챌린지를 위주로 말씀해 주셔서 구체적인 도움을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생태계라는 말하고 이 앞에 AI 빅데이터 그러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서 어떤 하나로 딱 얘기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약간 주제가 있는데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와 같은데 일단 먼저 도시 서비스 생태계가 과연 무엇일까? 앞에서도 이 박사님께서 생태계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생태계란 무엇일까? 도시 서비스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AI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AI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국가 정책은 뭔가?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서 AI와 스마트 시티는 그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게 대구하고 시흥, 대구 시흥 혁신도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대구 시흥에서. 그래서 혁신도시의 도시 디지털 혁신 요소는 이거다. 라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거기에 하고 있는 정품연에 계신 분이죠. 이분이. 정품연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스마트 시티 에코 시스템에서 스마트 시티 생태계를 얘기를 했고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크홀더라든지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운영 체계 IT, ICT 인프라라던가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럼 이게 생태계를 이거로만 되는 건가? 생태계에 대한 데피니션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대구시흥은 이런 관점으로 진행을 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가운데에 있는 게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입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를 강조했기 때문에 데이터 허브를 중심으로 이제 플랫폼끼리 묶고, 서비스끼리도 묶고, 그 다음에 포털도 묶고, 하여튼 다 묶어요. 묶어가지고 데이터라는 퍼스펙티브에서 봐가지고 그 관점에서 서비스를 하자. 라는 건데 저는 이 개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개념은 그래서 이 여기에 뭐냐면 여기 페더레이티드라고 써있는데 이게 연합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요거랑 각자 자기들끼리 하되 필요시에는 묶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좀 시선점도 있고 이제 더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시선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맞는 건데 그럼 과연 데이터는 어떻게 정의할래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은 맞는데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런 ISO, IEC, JTC1, SC 꼬리2가 지금 AI에 대한 국제 표준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는 ISO, IEC, JTC1의 워킹그룹 1에서 11에서 하고 있는데 얘가 생긴 지가 2년 반 전이고 얘가 생긴 지가 스마트 시티가 4년 반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AI 쪽에서는 AI 에코시스템이 뭐냐 AI 기반으로 하는 에코시스템 도대체 뭐가 있어야 에코시스템이냐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고 아직 정의가 안 나와 있어요. 계속 논의 중인데 현재까지 논의된 거에 가장 탑피스트 버전은 뭐냐면 데이터와 트레이닝과 리소스 등을 통해서 오토노머스 AI를 실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가 이제 AI 에코시스템으로 현재까지 버전이 아직 IS로 표준 안 됐지만 근데 앞에서도 이제 이 박사님께서도 데이터 뭐 말씀하면 리소스 통합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것은 이 ISO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 그러니까 SC42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 시티를 표준하고 있는 쪽에서는 아직 생태계에 대한 정의를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각각 교통, 환경 이거는 하고 있는데 생태계란 뭘까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AI와 스마트 시티의 생태계를 우리가 한국이 주도해서 해 나가자는 얘기고 이미 AI 서비스 에코시스템 이것도 아직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지금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에코시스템인데 AI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스마트 시티에서 일어나는 AI 서비스 에코시스템이란 과연 뭐다? 이게 뭐다라는 거를 지금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구하고 쉬운 사례인데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례는 AI 서비스 에코, 그러니까 버티컬 인더스트리얼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 그 나중에 이게 물론 호라이전까지 이렇게 합해줘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의 에코시스템 이 관점에서 보면 대구 혁신도시랑 대구시행 혁신도시에서 가는 거는 좀 맞게 돼 있다. 그렇지만 아직 이거는 표준화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가자. 여기에 부족한 것은 데이터를 그럼 과연 어떻게 정의해서 허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앞에서 우리 그 사장님께서 좀 새로운 거를 알고 싶다라고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은 서비스와 데이터, AI 서비스와 AI 데이터는 한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SH 사례라든지 이런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해서 글로벌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는데 하게 되면 1조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주도를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라고 생각해서 요거에서 조금 제가 시간을 썼습니다. 도시의 변화를 보면 이제 통풀, 통합 플랫폼을 많이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아니라 더 진화돼서 시티 허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시티 허브로 진화될 거라는 이런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티 허브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크리티컬 매스, 그러니까 좀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도시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품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큰 그림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중심에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이제 이걸 해석이 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AWS 같은 게 처음 이게 아마존에서 한 거, 그다음에 구글의 아이클라우드, MS의 Azure라고 하나요? 얘네가 AI Azure 서비스로 이미 많은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AWS 얘네들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뭘 만든다고 하면 서버도 해야 되죠. 뭐 DB도 만들어야 되지, IT 시스템 해야 되지, 뭐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AWS나 이런 AI Azure 서비스 하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이걸로 했을 때는 비용도 절감이 돼요. 물론 이제 다달이 되는 돈은 있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런 AI 애저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 세계의 기관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끼리도 지금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AI 서비스로, 서비스 기반으로 도시를 가자고 주장할 때는 이 기업들의 어떤 얘네들이 각각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퍼블릭하게 가서 공공 입장에서 도시가 가야 되는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이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당연히 그 4차 산업에서는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왜 이게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냐면 스마트 자체는 기본을 AI로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이꼴 AI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도 AI 시티가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성장을 했는데 이 AI는 AI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예요. 그래서 AI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데이터는 그걸 가지고 활용해 주길 바라는 AI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AI와 데이터는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들인데 그게 이 앞전에서는, 이 앞에서는 따로 놀다가 이 3차 산업 와서는 바로 뭐 이런 뭐 DNA라고 과리부에서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미 AI랑 데이터가 서로 필요로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궁합이 맞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이 당연히 통으로 등장하면서 이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스마트화, AI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플랫폼, 그러니까 지능 정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플랫폼들이 어떻게 진화되는 거냐라는 건데, 앞에서도 이제 CTO분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게 하얀 게 약간 허연 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하나의 그냥, 예를 들면 하나의 자회 시스템들, 애플리케이션이 따로따로 놀다가 이게 가운데 플랫폼 중심으로 약간 인테그레이트 됩니다. 게다가 이것들이 플랫폼들이 서로 연계가 되는 모양으로 가지게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서비스 에코시스템으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WS 중심으로 기업이 이렇게 모여요.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저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는 구글 아이클라우드 기반으로 모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뭔가 나중에는 하나의 서로 연합된 형태로 가야지만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표준화를 하는 이유가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을 적폐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돕기 위한 게 표준화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느 플랫폼을 써야 될지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의 어떤 기술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 두 개를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이 각 플랫폼들을 융합시켜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그 플랫폼의 방향. 이거를 뭐 데이터 허브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진화 방향에서 데이터 허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플랫폼 오브 플랫폼 이런 에코시스템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여기 중심에 당연히 이제 AI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는 아직 스탠다드로 나와 있진 않지만 국내 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란 뭐 이런 정보 통신을 중심으로 융합해서 도시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도시다라고 이미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법을 중심으로 지금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각각 AI도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제 스마트 시티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모습은 뭐고 어떤 생태계를 구성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AI 자체는 기본적으로 분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한 군데 있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플랫폼 중심으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듯이 AI 자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다시 인테그레이션하고 콜라보레이션하고 코퍼레이션하고 하는 쪽에 얘가 절대 강자를 합니다. 절대 강자예요. 그래서 그런 AI의 기본 속성을 스마트 시티에 끌어넣는 거죠. 끌어놔서 같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에코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에서도 첫 장에서 제가 페더레이티드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 그럼 AI에서는 요즘에 그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동안 했던 걸 보면 데이터를 다 모아요. 내 서버로 다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보통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AI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한 군데 있는 애가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모아서 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때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 시티의 뭐 시큐리티가 어쩌고 저쩌고 개인정보 어쩌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이 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AI를 그냥 생태계 쫙 뿌려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는 자기가 혼자 안 합니다. 자기가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자기가 어떤 해야 되는 분석해야 되는 알고리즘을 이 활용하고 있는 다른 곳에 로컬이면 로컬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석한 결과를 다시 데더링해서 전체적인 결과만을 취합하는 게 AI의 원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서울대병원에서 메디컬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뭐 국민 건강에 대한 뭐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대병원은 그 주변에 있는 로컬 병원들의 정보를 달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럼 주변에서 병원에서 개인정보 우둔하면서 줄이가 절대로 없죠. 그래서 이 헬스 쪽에서 그동안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AI를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그래 난 니네 거 필요하지 않아. 로컬 병원에서 그냥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에서 알고리즘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그런 뭐 API라든지 하여간 관련된 것들을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각 로컬 병원에서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만을 샌딩시켜주기 때문에 서울대병원하고 기존에 있는 로컬 병원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AI의 페더레이티드 러닝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AI의 많은 학습 기법을 그냥 쫙 풀어놓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AI 서비스 에코 시스템의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면 시티, 뭐 건설이면 건설, 각종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서버와 스테이크홀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컨슈머랑 프로바이더랑 그다음에 이제 서큘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생태계 유도거든요. 생산자, 소비자, 구매자라고 아마 뭐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뭐 그런 개념을 여기다 적용시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슈머, 프로바이더, 서큘레이터라고 하든지 밸류크레이터라고 하든지 용어는 어쨌든 간에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이 잘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그냥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면은 AI 기반의 스마트 시티 생태계는 구성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뭐 뭐는 안 돼 하게 되면 이게 잘 삐걱삐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에서 제안하는 AI 서비스 에코시스템, 줄여서 AISE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요 개념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들을 정의해놓고 얘네들이 노를 수 있는 놀이터를 마련해주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원리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생태계의 여러 가지 공진화라든지 이런 원리들을 이제 만족하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저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의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우리 도시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도시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 I랑 서비스 J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주고 요건 정부가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표준으로 마련을 해줍니다. 그럼 각각 서비스들은 자체적으로 돌겠죠. 돌다가 서로 필요하면 연합을 하겠죠. 연합을 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레지스트리든지 리퍼지터리든지 거기에 저장을 하면서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요게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장에서 데이터, 스마트시티 에코시스템 정의는 좋은데 데이터에 대한 게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게 이것도 지금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면 이거 중심으로 하게 되면 각각 단품으로 서비스를 하더라도 얘네끼리 연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표준화, 그러니까 그냥 빅데이터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고 AI 데이터입니다. AI에 쓰는 데이터. 그래서 AI 데이터 표준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한국이 주도한 게 두 가지예요. AI 데이터 표준화, AI 서비스 에코시스템. 이 두 가지에서 주도하면서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앞으로 시스템을, 서비스를 약간 블록 단위로 만든 다음에 레고 블록처럼 필요하면 이렇게 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뭐 다 만들어 놓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이면 교통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음식이면 음식에 대해서 충실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뭔가 이거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얘네끼리 합치면 되는 거죠. 합쳐서 뭔가 하나를 만들고. 근데 합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합치려고 했더니 서로 영 안 맞는다든지 호환성도 안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기 이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알고리즘도 서로 너무 다른 걸 쓰기 때문에 너무 안 된다든지 퀄리티가 너무 보장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서로 합칠 수 있는 레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레벨링도 맞추면서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되면서 근데 데이터 표준을 무슨 여기는 10바이트, 여기는 20바이트에서 딱 스키마 정의하자는 게 아니라 로데이터는 로데이터로 있고요.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앞에 그 설명, 이거를 메타데이터로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뭔가 이 데이터는 뭐에 대한 것이야. 이런 거를 앞에 설명이 있으면 이게 얼마든지 이게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사람이 찾았어요. 구글에서 뭘 찾듯이. 근데 이제 앞으로 이 AI 기반의 생태계가 되면 AI가 찾습니다. AI가 지가 필요한 데이터를 AI가 찾아요. 그러니까 AI가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잘 되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바로 AI 데이터 표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구글에서 문서 찾듯이 얘가 찾으면서 난 교통하고 푸드하고 묶어서 교통과 음식이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볼래.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관련된 데이터도 모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사용과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피드백 체제, 이게 바로 생태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하려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분야에 대한 서비스로 앞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대표적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 가지라. 일단은 이제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공지능의 정책은 이와 같이 AI 오픈 이너베이션,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확 오픈 이노베이션 니아 중심으로 있었고요. 일단 법무처에서 2019년에 데이터 AI 동료 활성화 전략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2019년 작년 말에 나왔고요. 최근에는 산업진흥화 추진 전략 산자부가 나오면서 보면 전체적인 그 키워드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는 AI고 AI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데이터는 AI를 찾고 AI는 데이터를 찾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책도 보면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보면 아 AI랑 이게 잘 방향은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통신 및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에서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IT 시스템에서 쓸 수 있도록 조금 약간 편의성을 제공을 했고요. 했으나 아직도 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랑 관련된 법이 다섯 개가 현재 존재를 해요. 이 세계 플러스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의 법률, 다섯 개가 지금 데이터법이 돌아다니는데 이 다섯 법 다섯 개 자체에 대해서 통일이 안 돼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부처별로 우리 이렇게 데이터 할래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결국 밑단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태계가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 없지 않나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은 맞아요. AI고 데이터고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 어떻게 만들어질래에 대해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기부도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 공공민간 데이터를 합친다 이렇게 하고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여기 과기부에서 말하는 생태계랑 국제표준에서 말하는 생태계랑 용어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자체가 좀 틀리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산자부 쪽에서는 산업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산업 데이터. 이병헌 원장님께서도 오셨지만 산업 데이터 안에서 제품 생산, 유통, 소비에서 전 과정에 쓰는 데이터, 대부분의 비정형 데이터인데 이거를 고부가 가치화하자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데이터가요. 정형 데이터가 한 10 내지 20, 비정형이 한 8, 90을 얘기합니다. 비정형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만 해도 비정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하드디스크에 폴더에 예쁘게 정리해서 폴더에 데이터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게 바로 다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카톡에서 왔다 갔다 우리 많이 하죠. 다 비정형 데이터예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데 그거를 고부가 가치화하자라는 게 산자부에서 들고 나온 지향화 전략입니다. 이게 방향은 맞거든요. 그러면 비정형이 정형화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돈을 드리고 조금 더 투자하면 비정형이 DB로 잘 정리된 게 정형이 되는 거죠. 비정형은 궁극적으로는 정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현재는 이제 비용 때문에 비정형의 그러니까 정형의 수라던가 분양을 굉장히 작은 거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산자부에서 들고 나온 거는 비정형에 대한 부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비정형 데이터를 한 군데 모으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장기계 산업협회는 장비에 대한 걸 다 모아요. 이러저러한 걸 다 모아서 하나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농산물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는 농업,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는 재배만 하고 거기에 날씨라든지 화물 정보를 붙여주면 안전하게 콜드체인